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. 바닷물이 확 들어왔습니다. 배가 기우뚱했습니다. 가정이 기우뚱합니다. 재정이 없어집니다. 막 이랬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믿음인데 기우뚱하는 것과 같이 신앙이 기우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은 뭐를 잡아야 돼요? 오늘 보니까 중심을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. 중심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?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중심을 잡아서 환경이 여러분과 타협하게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.